날이면 날마다 오는 크랭크의 스타투 배팅이 아닙니다. 간만에서 말을 좀 저렸네요. 아무튼간에 오늘은 저글링 1000마리 대 나머지 유닛들이 싸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풀업으로 가죠. 풀업이고 1000마리. 아니 준비가 오래 걸리네 이거. 아 렉바 렉바 야 움직이지마. 아 프레임 떨어져.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제 저글링 200마리이기 때문에 아니 1000마리이기 때문에 뭘 뽑아야 될까요? 파이어벳 200마리 어때? 200마리 이길 것 같은데 그쵸? 애매하게 107마리 가겠습니다. 107마리 대충 1렬로 좀 세워놓을게요. 끝에다가 해놓을게. 끝에다가 이 스타투 파이어벳은 그 캠페인 그 스탯이기 때문에 요렇게 경자가 상대로 15 방어력 4 문 열게요. 아 근데 끝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영상 파벳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나도 기대된다. 뭐야 파벳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일단은 파벳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몰라. 미지의 영역이야. 파벳 107마리 82% 그래서 이제 배당률은 1.2밖에 안 되고요. 저글링 1000마리가 배당률이 5.56입니다. 18% 좋습니다. 일단 전투 장면을 저희가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렉 걸릴 거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일단 싸웁니다. 둘 다 풀업이고요. 오 잠깐만요. 저글링이 없어지는데요.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한 번 더 가자. 야 파벳 60기 가자. 60기 정도면 웬만 하지 않을까? 근데 전투 장면을 저희가 보고 싶은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오케이 이거 버튼은 프레임 0이야. 가만히 있어 얘들아. 움직이지 마. 그래픽카드랑 관계없어요. 이 스타2는요 우수한 게임이라 가지고 CPU의 영향만 받습니다. CPU도 싱글코어가 한 10년 뒤면 엄청 클럭이 지금보다 몇십 배 될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될걸요? 듀얼코어랑 코드코어를 못 쓰기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아니 저글링을 믿는 분들이 더 적어졌어요. 일단 배당률이 저글링 이기면 9.85고요 거의 10배입니다 그리고 파벳은 이겨봤자 1.11인데 아무리 그래도 파벳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전투 갑니다. 이번에 전투 좀 빨리 끝날 텐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일단 파벳 저글링 긁고 있고요. 이제 소리도 안 나고 있고요. 프레임이 이제 컴퓨터가 구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만 저글링 좀 남는데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글링이 아니라 파벳이었나? 또 파벳이 또 이겼고요. 43마리 가봅니다. 43마리는 저글링이 이기지 않을까? 자 이번은 43마리 정도는 저글링을 이긴다. 2.57 배당률 파벳 43마리의 건분들 39% 그리고 이번에는 저글링을 믿는다. 43마리 정도면은 확실히 저글링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1.64 배당률 61% 갑니다 렛츠고. 싸우고 전투 왜 이렇게 한 거야? 아 상관없죠 뭐 어떻게 가든 간에 일렬로 놓은 건 매한가지죠. 과연 저글링 좀 많거든요. 1000마리거든요 이제 좀 봅니다. 야 이거 43마리는 저글링이 확실히 이기네. 일단 저글링 이번에 저글링으로 옮겨 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49마리 갑니다. 아닌가 51마리? 아 49 아니면 51일 것 같은데 51 갑니다. 51 51이 왠지 황배 숫자일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순서는요 이게 좀 미묘해졌습니다. 파벳 51마리가 이길 것이다. 58%의 시청자분들 1.72%의 배당률 그리고 42%의 시청자분들은 저글링 1000마리가 이길 것이다. 2.39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정도로 적절한 지금 판은 없어. 갑니다. 렛츠고! 저글링들 가거든요. 달려듭니다. 파벳이 긁고 있고요. 밑에 저글링도 왔고 갑니다. 과연 파벳이 이기나요? 저글링 밑에 많거든요. 파벳이 이기나요? 저글링도 밑에 많거든요. 한 번 더 공격 먹네요. 저글링이 이기나요? 어떻게 되죠? 저글링이 많이 남았어요. 이번엔 저글링이면서 이 저글링 대 파이어벳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역배가 드디 한번 터졌습니다. 역배가 터졌어요. 다 울었다. 한강물 따뜻한데. 자기갑이 스타2 캠페인 파벳보다 세지 않음? 자 이번 순서는 스타2 화염기갑병 화염차가 이제 변신한 모드죠. 화염기갑병 43마리 풀업입니다. 지옥불도 되어 있어요. 아까 있었던 화염밤사병보다 더 세긴 하거든요. 근데 숫자가 대신 43마리 그리고 저글링은 역시나 1000마리 저글링도 이제 풀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한방에 녹지 않나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갑니다 화염기갑병 대 저글링들 갑니다 야
야, 오케이, 오케이. 몇 마리가 녹았을까요? 8마리 녹았어요. 8마리 녹았습니다. 여러분, 약간 또 밸런스 맞춰봐야겠죠? 27마리 갈게요, 27마리. 아, 이게 솔직히 프레임만 나왔어도 우리가 저글링 5만 마리 돼. 화염기갑병 100마리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텐데. 아, 이게 참, 엔진이 참 너무 아쉽다, 그쵸? 자, 갑니다. 이번 순서는요, 화염기갑병 27마리로 낮췄습니다. 저글링 1000마리. 화염기갑병 27마리는 배당률이 1.68, 그리고 60%의 생방송 시청자분들. 저글링 1000마리는 40%. 배당률 2.47%.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 홀링이 이길 숫자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닌가? 야, 이거 좀 박빙이었다. 야, 이거 좀 박빙이었는데? 야, 이거 한 마리 줄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일단은 하기감이 또 이겼고요. 이게 약간 밸런스 맞추는 게 중독이 돼, 이게. 아, 다섯 마리면 질 것 같아. 내 느낌상. 도박장의 주인이 저지 않습니까? 25마리면 질 것 같아. 자, 이번이 하기가 편은 마지막입니다. 저글링이 여전히 적어요. 화염기갑병 하나 줄였는데, 저글링 배당률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저글링 쪽이 이제 36%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하기갑 쪽이 이제 64%. 아까는 27마리였는데, 이번에는 26마리, 한 마리 줄였어요.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갑니다, 갑니다. 저글링도 갑니다. 화염기갑병 26마리. 풀업 화염기갑병, 풀업 저글링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한 마리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되죠? 싸움 좀 걸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누가 봐도 결말이 보이는데요. 결말이 보입니다. 결말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줘요. 아. 자, 마지막 전투 갑니다. 아, 이거는, 야, 27마리 이거 황벨이었네. 21마리 줄이니까 완전 압도적으로 진다. 자, 이번엔 또 역시나 마지막 순서는 역배의 승리. 좋습니다, 역배의 승리. 그럼 마지막 순서로 한번 시원하고 깔끔하게 저글링 500마리 대 저글링 500마리 싸움. 좌우 진영 갑니다. 좌우 진영. 아, 뭘 또 제가 우파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무섭게. 여기 어택당, 여기 어택당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만집니다. TK 위 힘을 보여주마. 아, 또 TK야. 대구경봉 뭐야. 마지막 순서로는 저글링 500마리 대 저글링 500마리 업그레이드는 똑같고요. 좌측에 저글링이 1일 것 같다. 1.94 배당률 51%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측은 49%의 시청자분들이 배당률 2.06%.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프레임이가 1000마리가 있기 때문에 프레임 많이 떨어져요.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엔진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아직까지 누가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색깔 비율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숫자가 줄어들면 렉이 좀 풀리거든요. 그렇죠. 렉이 풀립니다. 렉이 풀립니다. 나 잘못했어. 잠깐만. 아이고, 우클링이 돼버리네. 나 이거 화면 옮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갑시다. 아, 아까 이제 잠깐 소련이 존재했었어요. 사장 나오라 그래.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하나 더 뽑았어. 일어났습니다. 기기타쇼 당신도 승인가? 아니, 추 사장 안전한 놀이터라며 보이지 않는 손 뭐야? 아니야. 사장님도 이렇게 나 서운하게 하면 안 돼. 나 신뢰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나 뒤통 감은 적 없어. 그러면 안 돼. 나 서운하다. 나 투명하게 방사했어. 나 수수료 한 푼 안 받으면서 장사했다. 이제 UI 숨기고 두 손바닥 카메라에 내미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죠. 두 손 보여드려야 되나요? 전투합니다. 저글링 500대500. 저글링 500대500. 손 있어요. 안 만집니다. 화면 앵글. 그래도 조금 바꿀게요. 조금 바꾸고 싶지 않나요? 방송쟁이. 바꿨고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누가 이기나요? 주황색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오른쪽이 승리인가요? 아니면 좌측이 승리인가요? 누가 이기죠? 우파인가요? 야, 한 마리 놀고요. 아, 한 마리가 있어도 오른쪽이 또 이기네요. 아, 이거 참. 이거, 야, 한 마리 도망가. 얘 거였어? 한 마리 빼고도 이겼어? 아니야, 이게 국민의 힘이다, 이거야. 와, 한 마리 빼고도 이겼네요. 저는 약간 색액이 있어가지고 좌측 저글링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우측 저글링이었어요. 역시 TK의 크랭크였다. 아니라니까. 자, 오늘은 우측 저글링이 이기면서 49%의 시청자분들 2.06의 배당률로 포인트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실험실 여기까지.